왕오천 축국전은 신라 승려, 개초가, 고대 인도와 중앙아시아, 아랍을 굽어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세계 4대 여행기 중 하나다. 이 기록물은 그가 언제 어떤 연유로 중국에 가게 되었는지, 왜 목숨을 건 인도답사를 결심했는지 쓰여 있지 않지만, 바다길로 베트남을 거쳐가고 돌아올 때는 파미르 고원을 넘는 험난한 육로를 이용해 다녀왔음은 알 수 있다. 이 기록이 발견된 곳은 고비 사막의 끝과 타클라마칸 사막의 시작 지점인 중국 둔황의 막고글인데, 이곳은 당나라 때 서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황량한 사막을 건너고 또 하나의 사막을 앞둔 순례자 교역자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막의 기후와 도적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정에 무사 안녕을 빌기 위해 이 석굴사원을 찾았다. 해초가 들렀던 8세기는 약 천여 개의 동굴이 번성했던 시절로 천불동이라 불렸다. 위구르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의 타클라마칸, 몽골어로 풀이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라는 뜻의 고비. 이 두 사막은 만리장성과 더불어 역대 중국 왕조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북방 기마민족으로부터 중국을 지켜주는 자연 방벽이었다. 이처럼 중국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사막은 우리에게는 매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침략자일 뿐이다. 바로 황사현상 때문이다. 이것은 중국과 몽골의 고비사막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황토모래가 폭풍으로 고공에 올라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한국이나 일본, 심지어는 미국 서부 지역까지 날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역사서에도 신라 아달라왕 서기 174년대의 기록을 시작으로 무려 290건이나 등장한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황사는 자연 발생이지만 미세먼지는 자동차나 화석 연료 사용 등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최근의 황사는 중국 동부 공업 지역을 통과하며 고농도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포함해 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나 가축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눈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햇빛을 차단해 농작물 성장을 방해하며 반도체나 정밀기기의 고장 발생률을 높이고 비행기 엔진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중국 대륙 면적은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96배에 달하지만 30%도 채 안 되는 300만 제곱킬로미터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무분별한 산림개발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황무지로 변해 황사를 가속시킨 셈이다. 공자는 현득사에 라는 말로 그 명제를 제시했다. 무언가 이익을 얻거나 생각보다 쉽게 얻은 것이 있다면 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사막화는 기후 변화 등 자연적 요인은 20% 미만이고 인위적 요인이 80% 이상으로 분석된다. 황사는 근본적으로 기상현상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중국 몽골과의 국제협력에 기반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나마 사막화를 늦추기 위한 중국 몽골 정부는 방풍림 조성 등 절실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 급격히 사막화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우리도 미세먼지 농도 기준 4단계 경보 발령과 수준에 따라 재난 문자를 전파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어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황사로 인한 호흡기 질환 입원자는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폭증하고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코로나도 여전해 건강에 극히 유의해야 할 때다. 극소수만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전인 미답의 굽어 여행에서 구사일생으로 귀환한 해초와는 달리 천축으로 떠난 대부분의 굽법자들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련은 삼국유사 귀축제사에 적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그들도 해초도 쉬어갔던 왕오천 축국전이 발견된 그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원된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다. 마치
수구초심처럼 끝내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진정 돌아가고 싶었던 곳으로 황사라도 타고 날아오는 것은 아닌지 싶다. 윤경용, 페루 산 마틴 대 석좌 교수, 출처 내일신문.